자, 정갱이의 특징. 오, 입질 온다, 입질 온다, 입질 온다. 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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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질. 어이고, 어이 제대로 왔는데. 오, 저 맞히는데. 안녕하십니까, 서민아 씨 구정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경산에서 지스파에 놀러 온 아들과 놀러 온 김성용이라 합니다. 저희는 우리 아들이고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지세포에 왔고요. 서민 낚시님이랑 같이 오늘 지세포에서 열심히 낚시하고 오늘 좋은 성과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반갑습니다. 서민 낚시입니다. 자, 오늘은 지세포 방파제 인근에서 지인분들이랑 자,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지세포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낚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자, 지인분하고 지인분 저 자제분하고 같이 자, 3명이서 한번 낚시 즐겨볼게요. 자, 오늘은 우와 배 흔들린다. 자, 오늘은 선상에서 낚시할 건데 대상은 오늘은 조그만한 전갱이. 진짜 왔어? 네. 오, 뭔가 왔다 야. 네. 오, 오, 사이즈 좋다. 왔어. 조심해라, 이거 거의 사이즈. 자, 올리라, 올리라, 올리라. 잘 올려라. 와, 크다. 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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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우와, 좀 많이 크네요. 뒤로, 뒤로, 카메라 한번 보여줘라. 여기. 아, 제가 잡았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사이즈가 킵은 킵은 안 되겠는데. 킵은 안 되겠다. 네, 딱 킵은 안 되겠는데 방생 사이즈. 방생 사이즈. 예. 네. 오, 볼락. 자, 귀한 볼락이 올라옵니다. 오, 오, 크다. 커? 한번 근접 봐. 아, 두 개 걸렸네. 어? 베이스 버거가 안 된다고. 또. 나는 한 23? 네, 23. 어, 그래도 축하한다. 네, 감사합니다. 카드 봤나? 잘 그린 거 보여 왔네. 오, 나도 그걸로 바꿔야 되겠다. 아, 오, 또 빠질락 한다. 근데 사이즈가 바닥이 안 내려가니까 작아. 오케이. 작다. 작다. 아니다. 어? 우와. 오. 우와, 30. 오, 30, 크다. 30. 야, 너 오늘 큰 것만 잡고 잡냐? 30. 30은 안 되고 30은 안 되고. 한 20만 7진 되겠네. 오, 사이즈 좋다. 얼. 감사합니다. 자, 자. 자, 25cm.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한다. 저예요. 위에도 작은 거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작아. 아, 예. 예. 위에는 너무 작고. 예. 지금 바닥에서 완전히 바닥에서 아! 지금. 오, 뺐다. 달고. 이렇게 밑밥 흘려주고. 아, 근데 새우 달고 안 달고. 이게 진짜 차이 나는 것 같아, 나는. 아하. 방생 사이즈, 19. 너 방생? 네, 저 방생 선택하겠습니다. 네, 오, 입질 온다, 입질 온다, 입질 온다. 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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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질. 어이고, 어이 제대로 왔는데. 우와, 저 맞히는데. 신나고. 신나. 어, 두 마리인 것 같은데. 우와. 시야 좋네. 오, 이거 시야 좋다. 역시. 소리 틀려. 야, 큰한테 큰 소리 칠만 하다야. 그죠? 30. 안 될 거 같아. 20만 3사도 된다. 23사. 오케이. 바늘 빼는 거 봤지? 아빠 항상 바늘 결대로 빼면 되는 거야, 결대로. 25. 한 25. 25. 준수. 오, 좋다. 네. 너 오늘 큰 거 잡는 비결이 뭐야? 전 새우 항상 쓰고 있습니다. 아. 맨 밑에에 새우 달고 있습니다. 아, 가장 네. 밑에 새우 네. 달고 이제 카드 채비 7개 중에 짝수는 다 잘라버리고 그쵸. 아, 바늘이 네. 지금 4개만 해가지고 네. 사용한다. 네, 이게 아... 전 이게 좀 잘 잡히는 것 같아요. 봉돌은 한 10호 정도? 봉... 또 오네, 또 오네, 네. 또 오네, 또 오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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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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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좀 와... 아빠보다 낫다. 신분인데도 이래요. 자, 한 마리 히트했습니다. 저는 자, 사이즈가 어땠는지는 올려볼게요. 아, 사이즈는 좀 준수하네요. 한 23은 되겠네요. 자, 보이죠?
자, 사이즈 좋습니다. 준수합니다. 자, 요건 한 25는 되겠습니다. 자, 위에 걸렸다. 아이고, 저도. 자, 25는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전갱이의 특징. 보이시죠? 요겁니다. 오른 전갱이는 요겁니다. 요거. 아. 전박해가 있습니다. 요렇게. 전박이. 예. 자, 양쪽 다 전, 아이고. 내가 큰 거 잡을 거야. 전갱이 사촌 있으니까 구별 잘 하세요. 자, 여기 전갱이입니다. 좀 더 뒤로 갈게요, 뒤로. 뒤로. 자, 여기 전갱이입니다. 전갱이 점이 요렇게 있습니다. 검은 게. 참고해서 사용하는 채비. 요거, 7개짜리. 딱 지금 요거 사용합니다. 어픽하고. 그리고 이 카고 통을 뭐 위에 달아도 되는데 바닥에 아래쪽에 달아도 돼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갱이들이 조금 한 20 넘는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지세포 방파제 오셔가지고 생활 낚시 한번 즐겨 보십시오. 뭐 그래도 좀 나와요. 23, 25 뭐 그 정도 뭐 나쁘지 않죠. 연안 낚시에서. 자, 오늘 점심 먹고 여기 와가지고 한 시간 반 낚시를 했는데 21 이하는 방생. 그리고 요거는 조금 큰 것들. 자, 23에서 한 27까지 딱 나오네요. 전경이 지금 뭐 지세포에 조금 큰 게 붙었습니다. 자, 한 말씀 남기시고 오늘 엔딩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진짜 동해권에 나가보면 동해권에서는 손맛도 못 보다가 손맛이 원착 그리워갖고 지세포에 왔는데 역시 지세포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오~ 너무 좋아요. 여기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많이 잡은 것 같고 작은 물고기는 풀어줘가지고 좀 기쁨이 좀 뿌듯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정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려고? 내일은 지신도로 갈 겁니다. 내일은 지신도로 내일 가서 저가 더 큰 거를 잡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민닥씨 내일 또 지신도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낚시 하시는 여러분들, 진정한 낚시는 쓰레기가 없는 낚시터입니다. 제발 쓰레기는 가져왔는 쓰레기는 되돌려 가져가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바로 딱 좀 사이즈 큰 것들 21 이상 되는 것만. 자, 옆에 캠핑카 어르신 사장님 선물. 손질 잘하신다 사장님. 많이 해보신 것 같다. 저요? 예. 선생님 해고 그냥 다 사람이. 아, 부드럽게 하시네. 야, 많이 해보신 손질다.